위버스에 그랬잖아. 기대하라고. 아미들 어깨를 더 올라가게 해주겠다. 그러니까. 올해가 피크야. 그러니까 애들도 내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오늘 완전 올인하는 거야. 올인하는 거야. 그러니까 마지막에 삼톡 때 우는 거야. 고생하는데 생각나서. 마지막 날 공연 어디지? 거길 가야 될 것 같아. 아, 마지막 콘. 어디죠? 어디였죠? 서울이겠죠. 서울이었나? 서울. 서울이었나? 서울에 수도 하겠지. 10월달에 뭐. 다 같이 서울 갈까? 가자. 서울에 살까? 마지막 공연 봐야 될 것 같아, 올해. 정말 마지막 때면 어떻게. 군대 가기 전에? 서울에서 잘 올 거야. 추첨해서 그렇구나. 서울에 갔다 하면 못 가거든요. 그래, 아마 마지막 콘 서울에 살면서 다 울지 않을까 싶어. 그럴 것 같아. 그럴 것 같아. 이번에 시상식은 어디서 저 가요제 뭐 가요제에서 RM이 뭐 그거 했잖아.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. 진도. 아, 그랬어요? 진이가. 아니, RM이가 그랬어. RM도 그렇고 진이가 다시 근데 이 노래가 마지막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뭉클하다가 그래서 배가 좀 울라고 했거든. RM도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. 그럼 진이가 에픽타임이네. 아니 저 가요제에서 뭐 수상 소감 얘기할 때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그러면서 얘기했어. 뭔가가 있어. 이분이 목숨 걸고 가야 된다니까.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곳은 그 나의 돼. 생각은 이제 마지막 콘을 이제 서울에 살면서 이제 그 발표한다. 하고 이제 다 눈물바가 될 거야 이제. 이게 나의 생각이야. 이게 뭐야? 뭘 내부터 새벽 기도를 그냥. 아니 주제가 아니 주제를 어떻게 해서 기도해야 돼? 같이 해야지. 일단 콘서트 가야지. 아니 콘서트 가. 아 1번 기도 제목은 우리가 다 콘서트 간다. 그 다음에 또. 그러면 아이들의 그 군대 문제가 좀 어떻게 해결이 되게. 그러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도 그러더라고. 이런 애들을 왜 군대 보내냐고. 군대 가야지. 정말 잘나긴 잘났다. 지갑이 살지 않냐. 저 보세요. 어디서 나나도 정말 잘났어. 근데 나는 누군가 잠깐만 위 안으로 들어가. 빠져. 아니 레모나 먹고 지금 봉투 안 버리고 이렇게 끼시는 거야? 그날 먹은 게 지금 이 레모나가. 그리고 뜯지도 못해 다른 거. 나 이렇게 했다고 우리 딸한테 혼났으니까 자기 딸을 가렸다고 그래. 그나마 딸이 있지. 나 레모나 없어. 먹고 봉투 버린 거 막 찔리고 있어 지금. 정말 지민아 정말 너 어쩌는 내 7월 안에가 이렇게 이쁠 수가 있냐. 아니 오늘 여기 와서 정말 한 명 살렸네요. 여기서 만나자고 잘하신 것 같아. 네. 우리도 너무 좋잖아. 기분 좋잖아. 장소 잘 정한 거야. 그러니까. 근데 이 레모나가 또 다른 종류 이렇게 마시는 거 있어요. 마시는 거. 마시는 거. 저 병에 들은 게 있어요. 거기도 애들 얼굴이 있어? 네. 병마다 다 애들 얼굴이 있어요. 저한테 넣어봐. 네. 아 자체 못 봤어. 아 홈택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든다. 정말 작품이구나. 이야. 우리 아까 처음부터 얘기할 때 얘네를 펼쳐놓고 얘기했으면 막 더 막 이 저기가 될 건데 다음부터는 그래야 되겠다. 사진 뭘 하나 보이면 아니 그러니까 사진을 놓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. 더 막 이게 막 업이 되네. 얘가 정말 귀티나게 생기지 않니? 아무리 봐도 정말 귀티나 애들이. 옛날에 안 그랬었어. 그때는 잘 때잖아. 아니 처음에 나올 때. 첫 번째 그 1주년 그 요리하고 막 그럴 때. 아니 이거 막 쓰고 그냥 제이홉 마스크 쓰고 대체 컨셉은 대체 어느 컨셉이야? 그때는 힙합 컨셉이잖아. 그때 진짜 방시혁이 대체 뭐 주렁주렁 그 금 달고. 맞아. 얼마나 애들이 그걸 자기한테 맞지 않는 아니 자기한테 진도 자기한테 맞지 않는 옷이지만 어쩔 수 없이 그걸 깎았잖아요. 그렇게 깎았잖아 머리를. 아우 못 살아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데뷔곡이랑 그때 나왔던 노래 가사들은 너무 좋죠.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애들이 정말 열심히 했잖아. 참 걔네들 힙합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아니야 힙합인 줄 알았어. 아니 망신이 그냥 하라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왔는데 그리고 막 그리고 힙합하는 게 되게 멋있는 건데 이 뚜껑이 원래 없었나? 아까 정신이 없어요. 뭐? 뚜껑이 원래 없는 건가? 여기 지금 뚜껑 없이 아 이게 아 이게 있는 거야. 뚜껑이 왜 이렇게 연약해? 아무튼 내 차에 그 뭐 있을 것 같은데 뭐 상황 차 있어? 아니 CD 샀으니까 뭐 그 안에 뭐 있지 않아요? CD 왔어요? 아니 언제 CD? 아 지난 이번 거 말고 사진 첫 같은 게 페르소나? 페르소나 이런 사진 하나 사진이 있어요. 있어, 갖고 와보시지. 사진은 있어 랜덤으로. 다음에
이제 조만간 만날 테니까. 알겠어요. 그러면 우리 그러면 이제 만나는 건 티켓팅 한 다음에 만나는 거네. 그치. 티켓팅 그치. 다음에 그럼 다시 다음 어? 전략을. 우리 희진이가 교차하는 날이 되겠구나. 그 티켓팅이 뭔 요일이요? 2월 5일. 저기. 2월 4일이야 5일이야. 2월 5일. 4일 날은 메시지가 오고 5일 날은. 아, 지금 카메라로 찍으면서 지금 헤드폰 가지러 간 거야. 이해해, 나는 이해해. 나는 모든 걸 이해해.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. 수요일이야. 수요일. 근데 수요일. 뭐 3시인가 한다고? 3시, 3시. 저는 다행히 가게 딱 3시에 문 닫거든요. 그래서 10분 전에 문 닫고 걸어 잠그고 딱 앉아서 하려고. 3시. 3시. 어, 2월 6일인데? 6일은 저기예요. 어, 2월 일반 5일, 일반 2월 4일 날 4일 날 코드가 오고 5일 날 예매하고 일반이 6일이야. 그 코드로 그쵸, 코드로 거잖아. 들어가라는 거지. 아, 코드 주면서 네가 베리파이 됐다 된다. 그렇지. 그거를 하는 그 코드가 제 생각에는 그 프리세일 할 권한을 주는 그 코드인 거 같아. 다 주는 거잖아. 아무나 못 들어오게 그거 받은 사람들만. 신상한 애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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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. 받았다고 사는 게 아니야. 그쵸 그쵸. 그럼 우리 잠은 6월 4일 다 졌다고 본다. 코드 받고 이제 아니, 그때까지 다 같이 그럼 기도 다 같이 가자고 다시 2월 5일 날?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이거 열 번도 더 봤어요 내 코드가 어디 있어요? 맞아 번호가? 코드가 안 나와 코드 없어 메일로 이제 올 거예요 메일로 올 거예요 그러니까 2월 4일 날 메일을 일단 잘 체크를 해야 돼요 아 2월 5일 날 이메일을 받고 2월 6일 날 아니야 아니야? 2월 4일은 코드가 와요 2월 4일 12개 verified fan pre-sale begins on Thursday, February 6th, 3pm local venue time. There's a 4 tickets limit per code. 아니야, 그거는 regular. 이거 왜 보통 어. 아니야 어, 여기 왜 이렇게 왔지? 지역 그러니까. 아틀란타 맞아? 아니 아, 그러니까 메일 받은 거 보세요. 그러니까 암이 아닌 사람이 레지스트 했다고. 암이 아닌 사람이 레지스터는 했어. 근데 포라서 포어식이나 살 수 있어? 이거 이상해. 포 아니야. 아니야. 두 개밖에 못 써. 네 개야 네 개. 4개. 어. 그거는 네 개였어. 아니에요. 내가 저 두 개라고 왔어요. 아니, 일반, 내가 처음에 일반 했을 때 일반으로 아, 일반 거야. 일반, 일반 거야? 어. 오 마이 갓. 언니 왜 그래? 잠깐 이거 일반 거야.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. 어, 일반도 어, 했어요 그러면? Sorry, sorry. 일반도 했어요? 어, 일반 됐나 봐 내가. 뭐야? 이미 일반 하신 거야 그러면? 나 됐어. 아 일반 다 우리도 일반 해야 돼 그러면. 지금 일반 하는 거야. 일반 해야 돼. 일반은 그럼 그냥 어. 할 수 있는 거예요? 이거 5일에 3시잖아. 그러니까. 그냥 하는 거지 뭐. 일반은 6일. 어떻게 말, 아니, 제 말은 아, 잠깐만. 같은 메일 주소로 일반으로도 할 수 있냐는 거야. 그게 궁금한 거야. 근데 지금 일반 했다가 안 했다가. 같은 주소로 다 그게 돼요? 메일 주소로? 일반도 되고, 프리세일도 어. 되고? 그래요? 난 내가 안 해가지고 줄 거 가지고. 아, 그래? 그럼 우리도 오늘 밤에 가서 어, 해야 되겠다. 나 잠깐만, 나 그거밖에 안 한 거 같은데? 잠깐만. 언니, 이거 우리는 이거 뭐야? 2월 5일 3시 긴장이 떨리려고 그래. 내 말이 잠깐만. 그래서 만나야 돼. 아, 2월 4일 그렇구나. 이거 떨려라. 나 죽겠나 봐. 내가 지난번에 그래서 앨범을 사고 안 산 줄 알고 똥이 오더를 한 거야. 정신이 나가가지고 오더를 해놓고 며칠 지나고 나 오더 안 했나 봐. 어떻게 해야 되로 막 정신을 또 오더를 해서 또 온 거야. 일반은 2월 5일 날 또 보내준대. 그러니까 일반도 해야 되는 거야. 그러니까 메일 주소 하나로 그럼 되는 거다. 일반도 되고 저것도 되고. 그럼 나 그게 다인지 몰랐는데. 그럼 맨 처음에 어디로 가야 돼? 일반 가려면. 거기 같이 있어요. 두 개 같이 있어요. 티켓마스터에 가면 네, 두 개가 있어요. 1월 6일 오더 한 거. 오더. 그거는 아미 오더. 아니, 아니, 아니. 나도 심장이 지금 벌렁해서 지금 못 가고 있어, 지금. 정신 차려야 돼. 정신 차려야 돼. 정신 차려야 돼. 오 마이 갓. 괜히 오해하고 또 정신을 포기하고 큰일 나. 큰일 뻔했네. 그리고 일반인 오늘 등록. 오늘, 예, 예. 그래서 모임을 계속 해야 된다니까. 맞아, 맞아. 이게 나이에 뭐 유해하면 상관없어. 또 우리가 모임을 하니까 저렇게 수혜자가 생기잖아. 그렇지. 아, 나 진짜 무슨 아무나 좋겠지. 그럼 완전히 그럼. 제 놀래잖아. 왜 이렇게 주냐고. 나 사실 하나 더 주려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좀 안 될 것 같아.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. 어? 너무 그러니까, 당연하게. 그래서 조금 적당히 주는 게. 그러니까요. 이 사람들이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. 흔드셔야 그럼 오늘 밤에 가서 일단 일반 등록하는 것까지 하고 그러면 일단 티켓팅 한 후에 메시지 주고받고 그 다음 일정 잡는 걸로 알겠습니다.